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천에 나와 있어서 제가 좀 하천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아버님하고. 근데 저희가 뭘 발견했죠? 북방산 개구리를 올챙이를 발견을 했죠. 네, 북방산 개구리 올챙이를 발견했는데 되게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말라가고 있어가지고 물이 없어지면 북방산 개구리 올챙이가 죽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구조하기로 왔습니다. 아, 오늘 혓바닥이 굉장히 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됩니까, 아버님? 올챙이가 많은 지역에 물이 바짝 말라 있으니까, 네, 거기에 물을 터줄 수 있는 데서는 물을 터주고, 네, 옮겨놔야 될 때는 옮겨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구출 작전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까요? 가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구역이에요. 어이구. 저기도 올챙이잖아요, 아빠.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어. 네. 근데 이거 며칠 있으면 이게 다 말라 죽는다, 이게. 그러게요. 물만 마르면 죽는 거야.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더 심해요, 진짜. 이게 여기 바로 죽지. 아, 여기도 한 몇십 마리. 몇십 마리 넘을 것 같은데? 요거를 지금 여기에 있는데, 길을 만들어 주려면 일단 여기 큰 물하고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요쪽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파주면 되겠죠, 아빠? 깊게 파야 될 것 같아. 요 부분을 깊게 파야 될 것 같아. 여기 부분을? 여기보다. 얘보다 얘가 낮잖아. 네. 그럼 여기를 깊게 파서 얘 물이 들어오고, 얘네들이 물려 오고, 그리고 다시 저기를 파서 저기로 갈 수 있게, 큰 강으로. 올챙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이 양이 얼마니? 아, 잘 못 내려가서 물을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갇혀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와, 진짜 이런 애들이 다 갇혀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주 새끼야. 그러니까요. 1위. 오. 엄청 바글바글하네. 여기 있는데 여기 물이 말라갑니다. 와, 진짜 심각하다. 이거 다 죽을 거 아니야. 아, 여기 몇천 마리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몇천 마리가 넘겠지? 몇천 마리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런 것들은 또 새들의 타켓이 되지. 그러니까요. 엄청 잘 잡아먹지. 그러니까요. 물이 조금 많을 때는 이쪽으로는 슬슬슬슬 내려가니까 물이 따뜻했거든, 조금씩 내려가는데. 네. 근데 가물어버리니까 여기가 딱 막혀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웅덩이에다가 알을 놔놨는데, 네, 그게 부화가 돼서 지금 꼬불딱꼬불딱 하지만은 지금 다 웅덩이가 말라가고 있어. 네. 그래서 여기서 물을 이렇게 딱 막아갖고 물을 이쪽으로 숨겨주면은, 네, 안에 있는 걸 자동으로 해결이 되잖아. 아, 저게 또 이제 마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줬던 게. 해줘도 마르지. 해줘도 마르니까, 아예 이 물줄기를 아예 저희가
여기를 막아가지고 지금 저기 밑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물을 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또 갇혀있는 울챙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뚫어준 게 완벽한 해결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물을 저쪽으로 보내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이해한 게. 아. 온다. 온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도착! 이야. 자놈들도 헤엄치는 거 봐. 날씬한데, 야. 오, 물이 참 나가. 야, 얘네들도 물 오는 걸 안 해. 그러니까요. 물이 차요, 여러분들. 성공했어요! 저기 뒤쪽부터 우리가 물길을 만들어서 올챙이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일을 뛰어넘. 네. 네. 아무튼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산 개구리는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올챙이에서 개구리 될 때까지 잘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